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클로징이 된 서멀린의 모델홈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타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계획하셨던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집입니다. 이 2층 집은 1층에는 프라이머리 베드룸과 베드룸이 있고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레드락 캐년이 보이는 러프트 에리아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세탁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브라지의 경우에도 빌더가 따로 에폭시 처리를 해주었어요. 기존의 세일즈 오피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지만 다시 마감 처리를 해주어서 예쁘게 공간을 가꾸었습니다. 모델홈을 구입하시면 좋은 점은 새 집을 구입하고 특별히 집을 꾸미기 위해 따로 준비를 하실 일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호텔방으로 오듯 개인 용품과 옷가지 등만 챙겨오시면 당장은 지내시기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랍니다. 2주 후에는 창에 블라인드 그리고 워터 소프트너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가구를 새로 구입하거나 침구도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자, 그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총 2325스퀘어피트로 방 4개 중에서 2층에는 방 3개가 있습니다. 페리오에서 보이는 레드락 캐년뷰는 어떠신가요? 길 건너는 앞으로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간혹 모델홈의 소소한 소품들은 바이어에게 주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빌더의 경우는 집 내부의 모든 소품, 가구 등을 모델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빌더마다 모델홈을 판매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빌더는 가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가구나 소품은 모델홈 가격과 별도로 따로 금액을 측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모델홈 판매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지정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을 미리 알려놓으시면 물건이 올라왔을 때 바로 연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홈 판매 소식을 잘 접하는 에이전트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가을과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라스베가스의 부동산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기간입니다. 또한 모기지 이율이 올라 바이어들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만큼 지금은 바이어가 집을 사시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 집의 경우 빌더들의 클로징 크레딧이 더 추가되었으며 모기지 레이트의 경우도 미리 락을 할 수 있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새 집 구입을 원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혹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성함과 용무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당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